봄을 시샘하듯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오늘 아침 일부 중부 내륙과 전북 지역에는 때아닌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.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곳곳에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였는데요.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 수준의 봄 날씨 회복하겠습니다. 한낮에 서울이 14도, 대구 16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큰 만큼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한편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.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.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.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4도, 대구는 1도로 출발을 하고요. 한낮에는 서울이 16도, 원주 17도,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작정기상은 양호하고요.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후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는 등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.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.